서초구가 경부 간선도로 지하화를 현실화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의 석학을 초대해 국제 콘퍼런스를 열었는데 지하화 사업의 비전과 당위성을 제시하는 자리였습니다. 보도에 엄종규 기자입니다. 하버드대학교 니엘 커크우드 교수가 보스턴 빅딕의 사례를 설명합니다. 빅딕은 150억 달러가 투입돼 주요 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 구간은 녹지와 건물로 채운 도시 재생 사업의 대표적 모델입니다. 경부간선도로 지하화의 벤치마킹 대상이기도 합니다. 40 years ago, it was a declining port city. But with the completion of the Greenway and the Big Dig, the ongoing development of the Four Point Channel, which is shown here, with the downtown beyond. 영국 런던의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런던대 피터 와인리스 교수는 1985년부터 시작된 도심 리모델링으로 변화된 런던의 모습을 통해 경부 간선도로 지하화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Expressway underground in Seoul, what is most important is what does the community get on the surface? You don't want to end up with the surface still covered with traffic. That space must be given back to the people and to the community. 서초구와 대한건축학회가 마련한 국제 컨퍼런스에는 이처럼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각국의 도시 재생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서초구 역시 경부 간선도로 지하화의 목표가 단순한 교통 개선이 아닌 도심 재생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인 경부 간선도로를 입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거점을 개발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토의 제4차 산업 혁명을 위한 새로운 국가 신성장 동력, 신 R&D 성장 축을 형성하고자 하는 게 사실 큰 목적입니다. 이처럼 서초구가 경부 간선도로 지하화의 시민 공감대와 명분 쌓기에 나선 가운데 사업 현실화와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가 연속해 열릴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염종규입니다.